김장배추 심고 30일부터 반드시 붕소 칼슘 비료를 연면시 비해 주셔야 해요. 30여 년간 한국 초난과 화초들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이에요. 김장배추 모종을 심고 25에서 30일이 되면 결구가 시작되는데요. 때부터 붕소 칼슘 비료를 연면시 비해 주셔야 하고 안 그러면 잎끝이 마르고 결구가 덜 되거나 속이 짓물러진 배추가 돼버려요. 우리 아저씨가 붕소 칼슘 비료를 만드는 방법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곧 올려드리고 이번 영상은 연면시 비용 붕소 칼슘 비료 희석 비율과 주는 간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8월 27일 날 김장배추를 심었는데요. 오늘로 25일째입니다. 이 김장배추가 한 이제 25일, 30일 이 무렵부터 이제 결구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결구가 시작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그 원소가 칼슘입니다. 토양 속에 칼슘이 많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기량작용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흡수를 방해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땅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으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로 흡수한다고 해가지고 칼슘이 끝까지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칼슘이 이건 식물체 조직 내에서 이동이 잘 안 되는 원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를 키우면은 필연적으로 연면시비를 해줍니다. 칼슘으로. 근데 칼슘이 식물체 조직 내에서 이동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도와주는 원소를 같이 혼합해서 뿌려주는데요. 그게 붕소입니다. 붕소가 들어감으로써 칼슘의 이동도 잘 되고요. 또 붕소가 부족하면은 배추 하얀 부분에 검은 줄이 처진달지 또 배추 맛도 심심해요. 심심하고 또 결구가 되더라도 속이 꽉 차지 않고 또 속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꿀통 배추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칼슘도 원인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 같은 경우도 속이 빕니다. 속이 비고 심하면 속이 까맣게 변해요. 붕소도 꼭 필요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슘, 붕소, 자가제조 필요 이 부분은 따로 편집해서 다음 영상으로 올릴게요. 이제 25일 정도 되니까 배추들이 약간 결구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좀 속이 오므라지면서 약간 결구가 되려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럴 때 칼슘, 붕소 칼슘 비료를 줘야 돼요. 이 칼슘이 부족하면은 잎끝이 마르고 나중에 포기가 차도 속에도 마르고 그것이 나중에 물러져가지고 갈색으로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붕소 칼슘 비료는 지금 이때부터 주셔야 됩니다. 이제 배추가 결구될 때 붕소 칼슘 비료를 뿌려주는데 그럼 며칠에 한 번씩 뿌려줄 것이냐 여기도 고민되시죠. 농업진흥청에서 연면시비 해가지고 실험한 자료에는요 칼슘이 50% 흡수된 데가 4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100% 흡수한 데는 한 8일 정도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 정도씩 뿌려주면은 딱 맞겠어요. 10일에 한 번. 이건 저희들이 실험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농업진흥청에서 실험한 자료니까 신뢰성이 있죠. 연면 시비용 비료는요, 그 희석의 비율이 0.2%로 해야 됩니다. 보통 반주용 그 액비를 만들 때는 0.4%, 0.5% 이 정도 해서 주는데요. 연면 시비는 그보다 절반 정도 묽게 줘야 비를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용으로 0.2%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물 1리터에 칼슘 2g입니다. 그러면은 0.2% 용액이 되고요. 거기에 붕소를 첨가할 때는 붕소는 칼슘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칼슘 2g에 붕소 0.2g을 넣으시면은 딱 맞는 희석액이 되겠습니다. 비료 희석액 붕소 칼슘 비료 만드는 방법은 다음 영상으로 올릴게요. 칼슘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로 제조를 하는데요. 1테이면은 칼슘이 2g, 붕소가 0.2g 이렇게 혼합을 이걸 만들어가지고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